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기술 혁신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섰는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 있는 엔진이 사라지고 모터가 그 역할을 합니다. 부품 수도 차이가 나는데 3만 개에서 1만 9천 개로 줄어듭니다. 만여 개의 부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30년까지 사업을 전환해야 하는 자동차 부품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환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비하는 데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품 업체들이 자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이런 미래차라의 전환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첫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겁니다. 위기 돌파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는 활발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정의로운 시대 전환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실천을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노사 관계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과 화성시, 노동관서 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동시장 실태조사와 사업 재편, 직무 전환과 신산업 직무 훈련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 이루고 또 동시에 산업의 전환 또 정의로운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이 맞선 잡고 한 발 한 발 풀어나갈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노동 현장의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기도의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